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삼합 만들기입니다. 삼합. 네. 삼합 만들기. 우리가 여러 가지 합이 있지만, 사실 이 명리, 사주를 볼 때는 삼합이 가장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삼합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해, 묘, 미, 목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 오, 술, 화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유축 금국이라고 하고요. 신자진 수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삼합이라는 거는요, 결국에 그 에너지의 합입니다. 에너지의 합. 이 결국에 계절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친구들은 서로 가까이에 있으면 붙어버리려고 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삼합 만들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무진일주가 있다. 그리고 자수, 우화, 사화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눈에 잘안 들어온다. 이렇게 명식을 봤는데, 아, 이건 그냥 한자고, 와, 이거 뭐지? 이제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이 글자들로 삼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화다. 그럼 이제 금이다. 사유축이니까요. 진이다. 그럼 자수다. 이렇게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금생수 하는 기운이다. 금생수하고 여기도 이제 수가, 왕지가 심지어 있으니까 이 수기운이 대단히 강하다. 금생수를 해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오화를 건드리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뭐, 계유일주인데, 여기 묘목이 있고, 여기 사화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여기다 자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유금은 편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묘목은 식신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자 사주라면은 요 식신하고 편인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식신이 자식에 해당하고 요 편인은 자식을 치는 기운이기 때문에 뭔가 난산이나 뭐 또는 아이를 낳을 때 조금 주의해서 낳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통변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보통은 이 자식궁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을 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 이제 삼합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사화도 금의 기운이죠? 그리고 어차피 옆에 유금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금의 기운으로.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 편인의 기운이 세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아이를 낳거나 할때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몇 가지를 더 해볼게요. 또뭐 해볼까요? 경진. 그리고 뭐. 아무거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다가는 묘. 그리고 사.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삼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유축이니까 여기는 금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여기는 묘목 왕이니까 그대로 둘 거고요. 여기는 신자진이니까 자수가 있다. 여기는 왕이니까 그대로 둘게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여기에서 여기가 서로 충하는 기운이고, 또 얘와 얘가 서로 충하는 기운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충돌하는 기운들이 있으니까 뭔가 이동수도 많겠다. 공적인 이동수, 사적인 이동수도 많겠다. 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요거는 이제 격각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결국에 격각이라는 거는 그 계절에서 한 글자를 빼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뭐, 임묘진. 사오미.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진 다음에 사화, 그리고 오화가 와야 되는데, 사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격각이에요. 자, 요게 격각인데, 이 격각은 결국에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기운이거든요. 마찬가지. 묘 다음에, 진 다음에 사화가 와야 되는데, 묘 다음에 바로 사가 왔죠? 지어볼까요? 그럼 이 둘이 또 충돌하는 기운이에요. 이요, 계절적으로 쭉 썼을 때, 가운데 한 글자를 빼면 결국에는 다 충돌하는 기운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뭐 격각이다.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삼합을 만들어 보시면 눈에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뭐, 뭘로 할까요? 신사.
아, 그리고 네, 여기 뭐 자수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아무거나 쓰는데도 참 쉽지가 않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 묘목의 기운이 있다. 나무의 기운이 강하다. 여기는 금의 기운이 강하다. 얘는 왕지니까 그대로 두면은 여기서 금생수를 하겠구나. 이제 요런 게또 눈에 들어오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삼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보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종류의 에너지인지 좀 쉽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요, 이 지지, 내가 명식을 봤을 때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 지지의 네 글자가 있잖아요. 연월 일시. 그네 글자를 하나하나 삼합으로 만들어서 그 왕지의 기운으로 바꿔서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눈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